고기 많이 먹으면 키 큰데 고기 안녕하세요. 많이 먹으라고. 고기 많이 먹으라고. 야, 여기는 남매다? 남매가 아, 그냥 남매라고 써 있다. 남매지. 아니요. 아니요. 커플이야? 네, 남매. 사랑하니까 닮은 거 많이 들었어요. 그래. 그래서 네 이름이 이름. 박윤지야. 윤지. 나혜성 26살입니다. 야, 그게 동안이야. 완전 동안이야. 네. 둘 다 동안이야. 와. 근데 지금 뭐야? 학생? 네, 공부하고 있어요. 저는 서울에 뭐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올라왔어요. 대구에 있다가. 너도 대구야? 네. 어, 둘 다 대구. 와. 그래, 네. 무슨 고민이야? 일단은 제가 작년에 좀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를 조금 했었거든요. 근데 여자친구가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. 더러워가지고. 동거지 여자친구가 더럽다고? 때가 있어 몸에? 아니, 몸에 때 있을 정도야. 이거는 내 전문 분야인데 빨리 얘기해봐. 어느 정도야? 약간 막 안 씻는 건 좀 기본이고 집 어지럽히는 거나 뭐 쓸데없는 거 막 집에 막 많이 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무데나 근데, 아무데나 막 그냥 네, 던져놓고 네. 얘기해도 돼? 이거 고치려고 온 거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러워? 정확하게 얘기해 줘봐. 그러니까 제일 심했던 게 머리에서 갑자기 냄새가 올라와. 제가 아, 한 3일 안 감은 거 같은데 그러면 아니라고 일주일 안 일주일 안 아, 일주일 노프하는구나. 노프 노프하는구나. 처친 자연적으로 머리를 일주일을 안 감어? 아니 인터넷에 보면은 노프. 머릿결 살리려고 어. 막 한 달씩 막 세 달씩 안 맞아, 감는 맞아, 맞아. 사람도 있대요. 그래서 한번 일주일 넘게 안 감은 적도 있지. 머릿결은 사용했는데 이제 이가 생겼다 그러더라고. 생각한다고. 왜 그러는 거야? 자연을 생각한다고. 왜 안 찝찝하니? 머리는 좀 덜 찝찝해요. 찝찝하면 묶으면 되고 이제 익숙해졌구나. 그래 안 감을 수 있어. 네네. 근데 냄새까지 계속 나는 거는 그거는 심각하잖아. 냄새 나면 감아요. 냄새가 나면 감아? 네, 냄새가 좀 그럼 나면. 네가 냄새가 나고 나면... 기름지면? 그럼 딴 사람이 맡을 거 아니야, 네 냄새. 모자 쓰고 다녀요. 아...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너의 모습을 다 보니까, 그치? 일주일을 안 감고 옷도 매일 똑같은 거 입고 그냥 입던 거 또 입고 입던 거 또 입고. 아니, 옷은 아니에요. 빨아? 옷은 매일 다르게 입어요. 빨아? 빨기? 세탁기 돌리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입은 거를 오늘 입었던 거를 걸어놓은 걸 다시 입냐고 빠냐고 그러니까. 아니, 빨기는 빠는데. 아, 그럼 빨기 빠는구나. 네. 빨기는 빠는데 뭐 생각날 때 빨고. 물에 헹궈 그냥 이렇게? 아니 세탁기를 귀찮아서 빨랫감 좀 쌓아놨다가 한 번에. 그렇지. 네. 그중에 이제 컨디션 좋은 거 다시 입고. 그렇죠. 바지 같은 거. 맞아. 셔츠는 이제 땀 젖으면. 샤워는 며칠에 한 번씩. 아 근데 좀 달라요. 솔직하게 얘기해. 솔직하게. 네가 알잖아 솔직하게. 네, 보통 3일에 한 번. 여름에도?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. 이틀? 요즘 3일 4일에 한 번. 요즘 3일 4일? 네, 3, 4일. 4일? 네, 3, 4일. 야, 그래도 야. 씻어서 다행이다. 그래도. 몸이 근데 좀 안 간지러워? 그러면 안 간지러워? 이렇게 찝찝하고 타고 난 피부인가 보다 그러면 잘 안 간지러워요. 이제 땀을 많이 흘렸다 싶으면은 샤워를 하긴 하는데 좀 귀찮아서. 세수는 하니? 안 할 때도 있죠. 이러고 메이크업하고 안 지우고 그냥. 아 근데 화장도 잘 안 해요. 너 화장도 잘 안 해? 오늘 여기 온다고 반짝이까지 뿌리고. 아니 오늘 원래 영화 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몇 주 만에 영화 보는 거야. 영화 보러 가는데 반짝이 뿌린 거야 그래서? 네. 어... 그거 어떻게 지우려고 그래? 티슈로 이렇게 닦고 자야죠. 이는 몇 번 닦아? 하루에 아침 저녁. 아침 이는 저녁? 닦지 이거 그래도. 이게 웬일이야? 이는 두 번이야. 이 닦는 건 안 귀찮아? 귀찮죠. 근데? 근데 입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찝찝해서. 아 그치. 야 이런 얘기하는데도 너는 되게 사랑스럽게 그래도 그렇게 본다 그지?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동거를 만약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동거 매니아야 뭐야? 동거 매니아야 뭐야? 한번 했다가 지금 끝났으면 오래 사귀었어가지고 지금 집 계약이 끝나면 아마 다시 같이 합칠까 생각 중이거든요. 야 부모님이 근데 동거하는 거 다 아셔? 네. 어, 또 아셔?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인데? 야, 집안이 되게 좋다. 부모님이 저 때문에 좀 안심을 하는. 어, 같이 있는 걸 안심을 하신다고? 저희 엄마가 좋아해요.
야, 네가 좀 씻겨주지. 세신 좀 배워서. 떼둥려주고 엄마 같이 사는데 몸풀 다라에다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. 야, 네가 좀 씻겨줘. 그래. 너 씻겨주는 거 괜찮지? 귀찮아서 가만히. 그런 거잖아. 가만히 있으면 그 좋잖아. 그쵸, 편하죠. 그래. 사랑하는데. 주변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. 너 청소, 뭐 설거지, 빨래 네가 다 하지, 같이 있으면. 네, 대부분. 뒤치다꺼리 다 하고. 네. 야, 좋지 않냐,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빨래도 해주고 막 치워주고 그러면. 네,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. 한두 번은 근데 이제 계속 하면은 좀. 넌 뭐해 그럼 같이? 밥은 있어. 윤지가 해줄 거 아니야, 밥. 그쵸, 요리는 해주지. 요리는 해? 네. 그 와중에? 먹을만 해. 먹을만 해야 되잖아, 그래도. 맛있다며. 아니. 맛있다며. 아니. 야. 야, 너 요리는 하고. 야, 거짓말해 너. 치우진 않지? 치우는 건, 아, 이따가 치울게 하고 오빠가 치우죠. 나도 그런 건 있어. 근데 근데 그때 이제 좀 심했던 게 저희 복층이었는데 집이 강아지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강아지가 2층에 올라오면 2층에다 똥을 싼단 말이에요. 제가 일을 하고 오면은 똥이 옆에 근데 휴지로 집어서 바로 옆에다 놨대요. 아, 변기에 내리거나 그러지 않고. 넌 왜 그래 근데? 냄새만 참으면 되니까. 냄새만 참으면 되니까. 아, 대단한 마인드. 넌 멘탈은 강하다. 안 돼. 너는 그리고 너 더러워도 같이 사는 게 좋잖아. 솔직히 너도 얘기해봐. 같이 사는 건 좋은데. 얘도 내가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. 그지? 너 지금 야 살짝 스킨십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냄새 확 나. 너 어때? 좀 씻으라고 막 얘기하고. 그지? 그러니까 씻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그 순간에 떨어진다는 얘기야. 처음이야 그 냄새까지도 사랑했겠지. 그렇지. 처음에는 아, 근데 참아. 처음에 정수리 냄새 맡을 때 되게 인간적인 냄새 나서 좋대요. 좋다 그랬다니까. 그래. 음식도 그지요.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야 너를... 너도 그러면 안 되지 뭐야. 그래 얘도 너도 변했어. 처음에 널 꼬시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설마 네가 이 정도인지 모르는 거지 얘도. 야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정수리에서 냄새가 났어? 아니 굳이 맡았어요.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. 제일 슬픈 거 하나 생각해. 내가 그나마 믿을 사람 얘밖에 없는데 얘가 나를 여자로 느끼질 않는다. 너 너무 슬프잖아. 그지? 그건 슬프지? 너를 위해서 얘가 청소, 빨래, 설거지 다 해주잖아. 네. 그럼 너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. 너도 관리하고. 넌 뭔 깡으로 네가 아무것도 안 씻고 그러는 거야. 어? 니네 사랑하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헤어지는 원인이 더러워서는 이상하잖아. 야, 그지? 성격 차이 이런 건 다 이해했는데 더러워서요. 이건 그렇잖아. 자, 하나 뽑아. 이거 하라는 대로 해. 알았지? 나는 친구의 곁들인 거 봐. 곁들인 거 봐. 자. 깨끗이 닦아라는 얘기 아니야. 깨끗이 닦아라는 얘기 아니야. 반짝반짝하게. 뭘로 보여? 이게 뭘로 보여? 반지. 이렇게 하다 보니 다이아몬드를 끼는 결혼까지 가는. 깨끗하게 빛을 내라 이제 항상. 그 저기 복채 가서 여기 앞에서 샴푸 사서 가. 그래. 바디워시랑 그 사. 전화로 보내. 영화 봤고. 감사합니다. 네. 기생충 감사합니다. 보러 가는구나. 네. 아, 네. 기생충이 그 네 몸에 생길 수도 있다. 너 잘 봐. 영화관에 5만 사람이 다 앉아. 그지? 너 지금 반팔 입고 왔지? 네 팔이랑 살이랑 이게 다 거기 팔이랑 여기에 다 묻어. 그지? 그러고 네가 거기 이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옷만 갈아입고 그대로 자는 거야. 어? 기생충이 네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. 아, 네. 오케이? 가서 빨리 사. 샴푸 그래. 사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자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는 것도 먹고. 그래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별일이 다 있다 진짜. 다양한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. 지쳐. 못 버틴다고 그걸. 시대가 좋아서 따뜻한 물 나오고 해서 자주 씻지. 아,
우리 어렸을 때 목에 때 있는 나도 있었네 뭐. 검사할 때 때 있으면 손바닥 맞거든. 침 발라서 막 비벼가지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시골에 소주 끓일 때 가마솥에 물 같이 끓이거든. 그것도 밖에 들고 나가서 씻어야 되니까 씻는 새끼들 별로 없어. 다 들었어 옛날에 버진 피부 얼굴에.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잖아. 그치 오늘도 머리도 감고 샤워도 했는데. 그치 잘 합의를 해서 나가보자고. 좀 씻고 지금도 화장 지우기 귀찮은데 지금 와서 오늘 세월을 씻고 자니? 샴푸 뭐 사노? 쿨샴푸 머리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.